삼성전자가 20조 원이 투입되는 미국 신규 파운드리 공장 부지로 텍사스주 테일러시를 최종 선정했습니다.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기존 1공장과의 시너지를 감안한 결정인데요. 새 생산기지 구축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 1위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에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. 김희슬 기자의 보도입니다. 네, 삼성전자가 미국 파운드리 제2공장 부지를 텍사스주 테일러시로 확정했습니다. 이 투자 금액은 170억 달러, 하나로 20조 원 규모로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4년 하반기 양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. 이 올 초 삼성의 초대형 투자 계획이 공개된 이후 미국 뉴욕과 애리조나 등 여러 후보지가 거론됐는데 이 당락을 가른 건 세제 혜택이었습니다. 이 테일러시는 처음 10년간 최대 92.5%의 재산세 감면을 포함하는 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또 용수와 전력 등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인프라가 우수해 불과 25km 거리에 있는 기존 오스틴 1공장과의 시너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. 이번 투자로 2030년까지 대만 TSMC를 제치고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에 오르겠다는 이 목표 달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. 특히 초미세 공정 기술력이 필요한 5나노 이하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. 이 기존 오스틴 공장이 14나노미터 공정을 기반으로 IT 기기용 전력 반도체와 통신용 반도체 생산에 주력했다면 이 테일러 공장은 5G와 인공지능 분야의 첨단 반도체가 생산될 예정입니다. 이 텍사스주의 글로벌 IT 기업 본사가 몰려 있어서 이 신속한 수요 대응과 또 신규 고객사 확보가 원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백악관과 의회 정치권 인사를 포함해서 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경영진과 회동하는 등 열흘간의 미국 출장을 마치고 오늘 오후 귀국할 예정인데요. 이 반도체 투자를 매듭 짓고 온 이 부회장이 삼성의 미래 사업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.